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질병, 어떤 질병도 암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또 정반대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 어떤 사람은 박수 치고 안 치고 그래요? 예. 예. 좋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정상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만약 유전자가 이렇게 회복될 수 없다면 뉴스타트는 해봐야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타트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이다.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생기, 길을 닫는 선택을 할 것이냐, 길을 막는 선택을 할 것이냐. 자, 그거예요. 그 내 마음속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잘 확실히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러 어떻게 모여든다. 그래서 꺼져있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린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유지된다. 그 건강과 행복을,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시키려는 그 힘, 그것이 기, 생기고, 그 생기는 바로 자연 치유력이고, 그렇죠? 그 자연 치유력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뭐다? 사랑이다. 무엇인가가 나를 어떻게 해? 나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또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으로 나쁜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마다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를 다 처리해 주는 그 힘은 사랑 아니고는 그런 힘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힘, 그런 사랑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나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줄도 몰랐는데 그게 다 해결되어 있어.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우연히 피검사를 해봤더니 내 피 속에 B형 간염 항체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속에, 내가 과거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 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내 몸에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가 생길 리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 남편이 B형 간염 보균자였어.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다. 그래서 남편의 몸속에 있던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고 내가 뭐 항체를 만들려고 애도 쓰지도 않았는데 항체가 생겨가지고 남편으로부터 들어온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나는 계속 죽이면서 살고 있더라. 아, 참 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B형 간염 환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남편은 검사를 해보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있는데 항체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내 몸 안에는 항체는 있고 바이러스는 없어? 그런데 남편은 정반대야. 바이러스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항체가 없어. 그것이 뭐의 문제예요?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면역력. 남편은 면역력이 약하다. 그래서 결국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항체가 금방금방 잘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남편도 어떻게 하면 항체가 생길 수 있어요? 그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아시겠죠? 그 유전자가 켜지면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남편도 항체가 생기고 자기 몸속에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어 가지고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몸에 그 항체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치유되는 거다? 생기로. 생기로. 그 생기가 여러분의 면역력이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인상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뭐예요, 이게? 네, 멧돼지, 산돼지예요. 산돼지는 뭐가 특징이에요, 이게? 네, 얘는 별로 크지가 않네. 자, 네. 그리고 얘들은 그 달리는 속도가 빨래 안 빨라요. 예, 그리고 몸도 달리기 좋게 탁 돼 있어요.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본래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집돼지는 이 산돼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축화 됐어. 가축화돼가지고 이제 몸도 어떻게 해? 얘들은 다리가 길고 그래요. 그런데 집돼지는 다리도 짧고 뛰지도 뭐야 잘 못하고 이 송곳니도 이렇게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은 달라요. 자, 근데 집돼지의 송곳니는 어디 갔어요?
예? 네? 태화. 아, 유식한 단어를 쓰시네. 맞아요. 태화돼. 태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어졌다. 어. 네, 맞아요. 필요가 없어. 왜 이 산돼지들은 이 흙을 많이 파야 돼요. 그렇죠? 네. 파야 되는데 집돼지들은 흙을 팔 필요가 없어. 뭐 주인이 자꾸 음식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가축화되었다는 말은 뭐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으면 되니까, 예, 네. 뭐 자기가 뭐 도토리라도 찾아 먹고 뭐 그러기 위해서 막 그걸 파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송곳니가 필요가 없어요. 그 송곳니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작동을 잘하면 송곳니가 달아도 자꾸 어떻게 자꾸 자라서 나와요. 그러면 집돼지는 퇴화가 됐다라는 말은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꺼졌다는 거예요. 참 돼지들이 똑똑한 것 같아. 왜? 집돼지를 탁 만들라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 산돼지들이 아 나는 이제 송곳니가 필요 없구나 내 유전자를 꺼자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들이 자기 유전자 껐어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돼지보다 못하네. 여러분, 어떻게 유전자가 꺼졌을까요?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뭐 때문에 켜져요? 생기, 곧 사랑 때문에 켜져요. 네. 그럼 이 집돼지를 산으로 갖다 놓으면 그 유전자가 안 켜져. 그거는 돼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아주 건강을 잘 회복하고 질병도 치유돼 버리는데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조절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선택을 하면 여러분 나는 선택 아 나는 이제 아 집돼지가 되었다. 송곳니는 이제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택을 안 해도 놀랍게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요즘 코끼리에게 뭐요? 상아가 없어져요. 이 상아도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왜 상아가 없었지냐? 자, 보세요. 자, 본래 코끼리는 이렇게 상아가 딱 있어요. 근데 보세요. 상아 없잖아. 이런 코끼리가 아프리카에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전자군,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들이 꺼져버렸대요. 작동을 안 하니까 상아를 만들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왜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를 알고 봤더니 아무래도 뭐예요? 야, 19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그동안 와, 60만 마리가 죽어버렸어. 이제는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다. 뭐 때문에? 이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 때문에. 그래서 밀렵꾼들이 쏘았어. 코끼리 참 오래 살아요, 여러분. 네. 수명이 길어요. 자. 코끼리는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이루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갑자기 총소리가 빵! 났어. 코끼리들 무서워서 팍! 죽으라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도망가서 보니까 상아가 제일 큰 수컷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서 그 총소리가 났던 곳으로 나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코끼리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고 뭐가 잘려 나갔어요? 네, 상아가 잘려. 또 빵! 했어. 또, 그랬어. 코끼리들이 뭐를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기를 죽여요? 상아 때문에 죽이는구나. 코끼리가 무서워졌어요. 살아남으려면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서 상아가 없었죠. 코끼리가 상아가 없다는 거 그거 좀 빙신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병신이지만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코끼리의 선택대로 생기가 더 이상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에 가서 그 유전자를 켜서 상아를 만들게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코끼리도 유전자 유자도 몰라.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돼지 말이에요. 이 돼지. 이 돼지들을 집돼지들을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상아가 저 송곳니가 다시 나옵니다. 네. 집돼지는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산돼지를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송곳니를 한 번도 가져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산으로 돌아가면 한 두, 이, 삼 세대가 지나가면 송곳니가 다시 나와요. 그건 뭐 때문에 나와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집에서는 꺼져 있었다가 산으로 가니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니까. 근데 그 필요를 알아주고 그 필요대로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이 사랑이라는 힘, 이 생기라는 힘은 참으로 사랑다워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유전자가 켜져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다 알아. 네. 나의 필요를 알기도 하고 또 나의 아 상아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랑이란 건 알고 보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네. 그 나의 이 코끼리들의 또는 나의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아, 얘는 암세포가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내 T세포에 이 꺼져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켜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그 나의 무엇을 알아요? 필요를 알아. 그 사랑이라는 힘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돼지도 집돼지들도 산으로 도망을 가면 결국은 나중에 송곳니가 송곳니 유전자 꺼져 있던 것을 생기가 와서 다시 켜줘서 송곳니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 낫는 것은 여러분이 뭐 어떤 술을 써가지고 낫는 게 어떻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뭐 의사가 어떤 의사는 여러분 유전자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의사가 생기를 주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의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한다면 도움은 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놀랍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유전자를 어떻게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생기라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꺼내다가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어떻게? 전혀 없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심지어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세포로까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현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나타날까? 예, 네, 박수 잘 치고 기뻐하는 사람. 예, 네, 예. 네. 사람이 살만 난다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지. 에이, 막 살맛 안 난다. 이렇게 살면 얘는 암 낫게 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만들어 놔 봐야 뭐예요? 에이, 뭐 살맛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그 이유가 어떻게 별로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항상 자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희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또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 잡지는 아닌데, Science News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여기에 다시 표지에 이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Changing 뭐예요? Sex. 성이 변한다. 바다 속에서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물고기의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이 물고기는 수컷이에요. 그런데 이 수컷 한 마리당 24마리의 암컷이 이제 소속이 돼 있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 한 마리를 착 제거해버려. 그러면요, 24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유전자가 변해. 아, 다 물고기들 똑똑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 정도 하면 뭐 여러분 암 생긴 거 문제 없잖아요. 응? 오케이. 유전자 정상으로 다 돌려. 그럼 암 금방 낫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 물고기도 사실은 유전자를, 자기 암컷 유전자를 수컷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 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생기 또는 사랑, 또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이 힘은 신비로운 힘이야. 신비로운 힘이고,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자연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 왜 설명 못해요? 그 힘이 존재한다, 즉 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지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버리면 그거 없다, 그 기라는 거 없다. 이래 버리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지금 아까 이 간증하신 분도 참. 대장암도 낫고 루푸스라는 림프종이죠. 림프종도 낫고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성병도 다 치유가 돼 버렸어. 그럼 병원에서 그렇게 치유할 수 없는 병이야. 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 정상화 돼 버렸어.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럼 왜 비정상으로 변질되어 있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갔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예, 기. 또는 사랑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알고 보면, 아, 이것은 자연적이 아니고 어떤 적이에요? 초자연적. 인간적이 아니라 뭐? 초인간적. 초인간적 에너지다. 힘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초인간적, 초자연적 힘이 존재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집돼지가 산으로 갔을 때 송곳니가 다시 나는 일은 없어요. 또는 코끼리들에게 그렇죠. 송곳니가 없어지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것은 다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사랑이라는 힘이 있다. 아시겠죠? 뭐 초자연적 그러면 혹은 초인간적 그러면 뭐 이것은 교회 댕기시는 분들은 이건 어디에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구태 하나님 안 그래도 돼요. 아, 이 자연계는 모든 생명체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인데 그 힘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구나. 예. 네. 그래서 사랑이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 안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박수.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다른 이유로 하나님 하자가 아주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주 하자 나오면 아주 그건 반맛 없어.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구태 하자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아, 이 자연계는 어떻게 초인간적이며 초자연적으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시키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바로 뭐다? 기다. 라고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를 알 때 옛날에는 그냥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렇죠? 거기서 그러나 아, 이 공간은 그냥 텅 빈 뻥만은 아니구나. 이 공간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구나? 아, 이런 기로 채워져. 그래서 이 공간에 뭐 기,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게? 그게 공기입니다. 공기. 그거 공기예요. 공기. 그래서 공. 그다음에 뭐예요? 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공기라 그러면 뭐예요? 산소, 탄산가스, 질소, 수소. 이걸 공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기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질소 뭐 이런 것은 물질이에요. 기체. 물질로 채워져 있는 거지. 그 물질은 세발에 피고 그 물질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기체라는 질소, 산소, 탄산가스, 수소, 이거는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채 되지도 않아. 그러나 1000년, 2000년, 3000년 전부터 우리는 뭐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공기. 그것은 기체라는 물질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 이 공간 안에는 기운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공기라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기가 채워져 있다. 이 기는 어떻게 받아요?
알므로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내가 나는 그걸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신앙이 있구나. 기뻐하자. 자, 이럴 때 내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성이 변하는 것도 뭐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공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네. 이 공간 속에 있는 그 기, 그 사랑 에너지. 네. 결국 막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 공간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 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 속에서도 필요하다면 수컷이 없어져서 이 물고기들이 번식을 할 수 없게 됐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그렇죠? 그 24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수컷으로 만들어서 멸종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번식해서 나가도록 유지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증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힘이 이 공기로서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그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식물도 지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식물지능이라는 책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 이제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는다. 그러면 이 잎사귀들이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애벌레가 붙었다.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이 세포에도 유전자가 있죠. 그렇죠? 그 유전자가 켜져요. 어떤 유전자가 켜지냐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죠. 그 유전자가 켜져요. 그건 뭐가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기가 필요하잖아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탁 켜지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얘가 잎사귀를 갉아먹다가 소화 억제 물질까지를 먹게 되죠. 그러면 이 애벌레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탈나요. 아고 배요. 그러다가 이 잎사귀에 딱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땅으로 톡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벌레를 먹어요. 자, 그 참 희한하죠, 그죠? 과연 식물이 이런 지능이 있을까요? 아, 애벌레가 붙었구나. 가만히 있자. 그러니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세포 안에 애벌레 배탈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지. 거기 어디쯤 있더라. 그거 켜. 그러면
이 벌레가 그걸 먹고 배탈 나서 땅에 떨어져. 그 식물이 알아서 지능적으로 알아서 할까요? 왜 과학자들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까? 이거는 알고 보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해주는 건데? 생기가 하는 일이고 그 사랑이 하는 일인데 그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누구 지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식물의 지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양쪽에 있는 이 잎사귀에서 이런 냄새를 풍기는 화학물질을 생산해서 뿌려요, 공기 중에. 피워주면 이 냄새가 누가 좋아하는 냄새냐 하면 말벌이 아주 좋아하는 냄새야. 그래서 말벌이 지나가다 이거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와 보면 뭐가 있어? 애벌레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은 거야. 참 식물이 머리가 좋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식물보다 우리가 더 지능이 높아요, 높아요? 식물에 지능이 없어요. 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생기. 이 식물을 보호하고 키워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기, 이 공기가 바로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의 존재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맡겨버리자? 사랑에게 맡겨버리자. 예. 왜? 그것은 사랑만이,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렇죠.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네. 이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그렇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을 하면 여러분에게 치유가, 질병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병원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건 병원에서는 어떤 의사도 해드릴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연구를 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쑤셔가지고 다 이런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니까 공기가 있어. 그렇죠. 이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그 힘, 그 사랑이라는 힘, 그것이 우리 이 돼지들의 그렇죠. 유전자를 조절해서 송곳니도 조절해주고 코끼리의 상아도 조절해주고 다 무엇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돼지들이 집돼지가 산돼지 산으로 갔을 때는 아주 급격한 무엇의 변화예요 환경의 변화입니다 무슨 환경의 변화? 외부적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외부적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은 생기는 우리의 유전자를 그렇게 조절해주고 계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외부적 환경에 내 마음의 생각의 변화는 없지만은 외부적 환경만의 변화가 있어도 내 유전자는 나도 모르게 생기가 들어와서 변화시켜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이라는 환경에 계시다가 여기 설악산 창문만 열어도 숲이 쫙 보이고, 그렇죠? 아, 맑은 공기, 예, 파란 하늘, 여기 참 좋다. 나는 기뻐하면 돼. 여기 정말 잘 왔다. 아,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야, 숲이 이렇게 꽉 둘러싸여서, 얼마나 좋아. 그런데 버스 정류장은 몇 발짝밖에 안 떨어져 있어. 얼마나 편리해.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맛있는 현미밥이 들어오고, 건강식이 들어오고, 맑은 물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회복 되게 하는 그 기본 여건이 맑은 공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호흡입니다. 왜 호흡이 중요하냐? 왜 호흡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의 세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최고로 중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 그 다음에 생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게? 공기예요, 산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기. 뭐로서의 공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서. 이 생기로서의 공기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공기 속에 있는, 뭐, 산소가 중요해요. 산소가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산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게? 이게 물이에요. 네? 생기가 없으면, 생기가 딱 막히면 즉각적으로 죽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산소가 딱 중단되면 즉각적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숨이 차서 막 이러다가 어떻게 적어도 한 5분 내지 6분은 살아있을 수 있어. 그만큼 이 산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할 때 여러분의 세포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제가 옛날에 기관지 전식이라는 병을 알았거든요. 산소가 부족해요. 한번 전식이 와서 막 산소가 부족해지면요. 만사 귀찮아요. 천하 절생 미녀가 왔죠. 상구씨. 그 다음에 부족한 게 뭐예요? 물. 물이 부족해. 예. 예. 그 이 산소 부족하다는 것은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분노했다, 밉다, 뭐, 이럴 때는 뭐를 잘 못 받아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생기를 못 받는. 이 생기 부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산소 부족이 함께 있으면 이 세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포는 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변해야 돼요. 암세포란 세포로 변해야 돼요. 암세포들은 착박한 이 상황에서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산소 공급에 물론 스트레스가 많게 사니까 생기 부족에도 많이 시달리지만은 그 다음에 최고의 스트레스가 산소 부족이에요. 예. 그 산소 부족은 어떤 경우에 생겨요? 숨을 안 쉴 때 생겨. 그렇죠? 숨 안 쉬는 거는 어떤 경우에 숨을 안 쉬어요? 숨 한 번도 안 쉬어본, 예. 네. 어떤 경우에 숨을 안 쉬어요? 숨이 막힐 때 숨 안 쉬죠. 숨 막힐 때는 어떤 경우예요? 너무너무 급해. 막 이 큰일 나서. 그 다음에 숨이 막힐 때 숨을 안 쉬고,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죽일 때. 어떤 경우에 숨을 죽여요? 긴장. 가만히 있으라고. 네. 숨을 죽여.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연히 숨을 죽이고 또 숨 막히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이 숨을 충분히 안 쉰다고요. 그래서 이 만성 산소 부족증에 현대인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산소가 부족해도 어떻게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포로 변질된 세포가 그게 암세포예요. 그리고 물이 부족해도, 아니 물 대신에 자꾸 술이 들어오네. 그렇죠? 그 물이 부족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암세포로 변질된 세포들은 이 생기 부족과 물 부족에 적응한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변질된 세포들이에요. 그런 나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네? 심호흡을 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심호흡은 그냥 심호흡만 하면 되지, 왜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라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심호흡을 해봐야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이 심호흡으로 흡수한 산소가 배달이 안 돼요. 산소의 배달은 무슨 혈관으로 돼? 모세혈관으로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쫙 퍼져 있어요. 조밀하게, 치밀하게 퍼져 있어야만 여러분이 심호흡으로 받아들인 산소가 구석구석에 배달이 된다고. 그 구석구석 배달이 되려면은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세혈관을 자꾸 땡겨줘야 돼. 그 땡겨주는 거를 미국말로 하면 뭐예요? 스트레칭. 네. 이 땡기는 거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그래서 스트레칭을 여러분이 하시면, 그러면서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심호흡이 동반이 돼야 돼.
그래서 산소가 더 많이 내 폐 속으로 들어와서 피 속에 녹아 들어갈 때 스트레칭을 쫙 해주면, 이야, 이 모세혈관이 더 많이 새로 생겨.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스트레칭을 이제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암세포에게 산소 공급이 배달이 더 돼요. 그럼 암세포가, 어?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산소가 많이 오지? 응? 그렇죠? 야.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우연히 그렇겠지.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도 어떻게? 암세포들이, 산소가, 모세혈관이 어떻게 쭉쭉 뻗어와서 산소가 많이 배달이 돼. 에, 작심 3일이겠지. 3일째, 이게 이제 한 4일째 정도 가면 암세포들이, 우리가 구태여 산소가 부족해도 견딜 수 있는 암세포로서 꼭 남아 있어야 될 필요가 없네, 이런 식이라면. 매일 산소 공급이 많아지고, 이거 날이 갈수록 뭐가 자꾸 늘어나요. 모세혈관망이 쫙 퍼져나가면서 산소가 푹푹 들어오면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옛날로 돌아가도 되겠다. 옛날로 돌아가도 되겠다. 이제 보니까 뭐 술도 안 들어오고, 기름탱이도 안 들어오고, 삼겹살도 안 들어오고, 이 정도면 구태 우리가 암세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잖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야, 어떻게 하자?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심호흡을 하시고, 그래서 꼭 아침에 스트레칭 하실 때만 스트레칭 하시지 말고, 어떻게, 이제 수시로, 조금씩 하면서 심호흡하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야, 그래서 한 일주일만 되면 여러분 암세포들이 서로서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짐 싸자. 네? 옛날 좋았던 때, 정상세포였던 때, 그때 그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자, 짐 싸자. 그래서 이제는 구태여 내가 암세포로 남아있겠다, 있어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워야 될 필요성을 제공하지 말고, 암세포로 변했을지라도 다시 옛날 정상적인 그 건강한 세포로 돌아가도 되겠다. 모든 세포들은요,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상세포가 비정상으로 되는 것은 아주 힘들게 비정상세포가 됩니다. 아시겠죠? 하는 수가 없었어. 세포는 다 정상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스트레스를 받고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숨을 죽이면서 살고 물도 안 마시고, 밥 먹을 때마다 막 기름기가 많고, 이 기름기가 많으면 산소 공급이 안 돼. 왜? 기름기 섭취, 지방 섭취가 너무 높으면 여러분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그 산소를 운반하고 배달하는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 가지고 붙어버려요.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에서 아주 혈관을 막아버리는 나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이죠, 그렇죠? 이 모세혈관은요, 스트레칭을 잘 하고 기름기 없는 이런 건강식을 하고 이러면 이 모세혈관이 잘 생겨내요, 새로.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많을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시면 여러분의 피가 이렇게 맑아져서 끈적거리지 않죠. 이 적혈구들, 빨간색이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들이 탁탁 서로서로 분리돼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세포에다가 산소 공급을 잘 해줍니다. 아시겠죠? 잘 줬는데 이게 삼겹살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끈적거려 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려요 먼저.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어떻게 막아서 산소 공급이 안 되게 합니다. 이렇게 막힌 데가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이라는 음식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먹고 나면 모세혈관이 군데군데 막혀 가지고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뭔가 뻑적하고 아, 결리고, 아, 이런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자. 아무것도 안 나와. 모세혈관이 엑스레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어버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다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암세포들이 우리가 굳혀요. 암세포를 고집할 수가 하지 않아도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랑이 와서 유전자에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정상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거죠. 이래서 병이 낫는 것이 뉴스타트로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뭐 여러분의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 기술은 없어. 저는 이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기가 어떻게 힘난다. 그래서 그 힘으로 치유되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뉴스타트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와도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즐기고 있으면 참 좋다. 여기는요 겨울에 서울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설악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천만의 말씀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 때문에 서울은 영하 8도 이래도 여기는 0도 1도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4도 내지 5도 여기가 더 높고 어떤 때는 10도 높고 그래요. 물론 서울보다 추운 날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기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가서 걷기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산을 즐기십시오. 다 우리 앞마당에서 보는 설악산이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할 때 또 생기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는 나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을 바꿨을 때도 유전자에는 저절로 변화가 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만 바꿔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끼리의 경우에는, 코끼리들의 경우에는 외부적 환경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같은 동네, 옛날 서식지가 같으니까. 외부적 환경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면의 환경이 달라졌어. 아, 살아남으려면 성화가 어떻게 없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내면의 환경, 내면의 나의 생각, 뜻. 그래서 유전자는 나의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그래서 그 내면적 환경, 그래서 유전자가 변화되는 두 가지 요건은 내면적 환경과 그 다음에 뭐예요? 외부적 환경.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외부적 환경도 변하고 내면적 환경도 변한다면 유전자는 아주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를 볼 때 외부적 환경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외부적 환경의 변화는 없고 외부적 똑같은 외부적 환경이 있어도 내면에 얼마만큼 변화가 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센터에 오셨습니다. 외부적 환경 변했습니다. 꼭 같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생기를 누가 더 잘 받느냐, 많이 받느냐, 충분히 받느냐, 부족하게 받느냐는 무엇에 따라서 다를까요? 네. 여러분의 내면이 예, 무슨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예. 주머니에 손 넣고 강의 들으면서도 생각은 서울에 가 있다. 그러면 외부적 환경은 꼭 같아도 내면의 환경은 달라요. 내면까지 서울에 가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 그래서 강의. 그래서 이 강의가 중요한데, 강의는 여러분의 무엇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안에 어떤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가 올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생기, 그 사랑이 와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오셨든지 간에 유전자만 회복되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하시지, 내 병을 걱정하고 있으면 내면의 환경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이 쳐들어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쳐들어올려면 털어버려야 돼. 네. 그래서 그래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하하하. 예. 일부러라도 웃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이 부정적인 내면의 환경을 망가뜨리려는 그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뭐 걱정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는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 유전자를 분명히 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를 쓰든지 어떻게 네, 막아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저기 밖에 나가자 나가지고 하하하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누가 하하하 한다고 해서 미친 놈이라고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저분은 선택을 어떻게 내가 긍정적인 내면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강력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 박수를 보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네. 네. 그래서 확실한 환경의 선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야!